어떤 분이 암 수술을 하셔서 제가 찾아뵌 적이 있었습니다. 암을 발견하기가 참 어려운 것인데 초기에 잘 발견을 해서 감사하게도 수술이 잘 마쳤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이렇게 초기에 발견하게 됐느냐 물어봤더니 그 과정이 대단히 흥미로웠어요. 자기 아주 친한 친구가 몸이 좋지 않은 거예요. 아무래도 몸이 정상이 아닌 것 같다. 병원을 가야 되는데 겁이 나서 엄두가 나지 않는다. 그러니까 좀 같이 가줄 수 있겠느냐. 그래서 이분이 따라간 거예요. 따라갔는데 정작 그분은 병원에 가서 검진을 하려다가 무서워서 나와버렸어요. 검진을 못했어요. 근데 집으로 돌아왔는데 이분이 밤새껏 어떤 생각이 드냐면 나는 건강한가? 이상하게 한 번도 그런 생각을 안 해봤는데 그런 생각을 지울 수가 없게 된 거예요. 그래서 그 다음날 일찍이 병원에 가서 자기 몸을 진단하게 된 거예요. 그랬더니 뜻밖의 암이 발견이 됐어요. 그래서 이분이 수술을 잘 마치게 됐습니다. 그 친구는 6개월 후에 죽었습니다. 제가 서두에 이런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우리가 이 시간 예배하는 모습이 꼭 그럴 수 있겠다. 그 생각을 했습니다. 어떤 사람에게는 이한 번의 예배가 인생을 뒤바꾸는 기적의 사건이 되기도 하고, 어떤 사람에게는 많은 예배 중에 하나, 의미 없는 시간이 될 수도 있습니다. 아십니까? 모든 인생은 암 환자입니다. 영적으로 모두 암 걸렸어요. 그래서 죽는 거예요. 그대로 살면 내가 선하게 살고, 내가 이루고자 하는 것을 이루고, 내가 스스로 나를 볼때 해도 알차고 보람있게 살았다 할지라도 암 걸린 자와 같아서 결국은 하나님의 심판을 면할 길이 없게 됩니다. 지난 시간에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자. 하나님을 만나자. 수십 년을 성전의 문만 밟고 왔다 갔다 하지만 하나님을 못 만날 수 있다.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야말로 우리 인생에서 가장 미루지 말아야 할 중요한 일이다. 그렇게 나눴습니다. 오늘 더 나가서 한 가지 더 주목해 보자는 거예요. 우리는 왜 하나님을 만난 것 같은데? 또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당신은 기독교인이다. 그렇게 불러주는데 왜 나는 아무런 일이 안 일어나는가? 정작 왜 이렇게 답답할까? 내가 나를 봐도 이건 아니다. 그런 걸 많이 느끼고 살아갑니다. 그거는 잘못된 고민이 아니에요. 우리에게 빠진 것이 있어요. 우리에게는 불이 필요합니다. 불. 요한 웨슬레는 설교자들을 앉혀놓고 설교에 대한 강의를 할때 이런 말, 유명한 말을 했어요. 설교자들은 다 아는 이야기예요. 당신의 설교에 불을 붙여라. 만약에 당신의 설교에 불이 붙어 있지 않으면 당신의 원고를 불에 던져버려라. 그런 유명한 말을 했어요. 여러분의 심장에 불이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의 영혼에 불이 있어야 합니다. 불을 경험하지 않은 사람은 절대 변할 수 없어요. 불을 만나야 돼요. 우리 영혼에 불이 없으면 어쩌면 여러분들은 저나 여러분이나 똑같습니다. 우리 영혼에, 우리 심장에 불이 없다면 어쩌면 여러분은 진짜 무서운 불 가운데 들어갈지 몰라요. 설교자는 종류가 많은데 불을
설명하는 설교자가 있어요. 불을 설명한다. 두 번째는 불을 보여주는 설교자가 있어요. 이게 불이다. 다 훌륭하지요. 그러나 아니에요. 진짜 주님이 원하시는 설교자가 있어요. 성도들을 불 가운데로 데려가는 사람이에요. 불을 경험하게 하는 사람. 근데 이건 사람이 못해요. 여러분 힘으로 이곳에 오셨지요? 일단 왔어요. 뭐 하나님이 불렀는지, 여러분이 아침에 일어나서 뚜벅뚜벅 걸어왔는지, 여러분이 오셨어요. 제가 한 주 동안 기도하고 나름대로 고민해서 오늘 이 주제를 가지고 여러분에게 설교를 해요. 여러분 중에 듣는 사람도 있고 안 듣는 사람도 있을 수 있어요. 거기까지는 우리의 목. 불을 내리시는 분은 하나님이에요. 아멘. 설교를 들을 수 있고 설교를 할 수 있지만 그 사람을 깨뜨리는 일은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에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 불을 받으십시오. 오늘 우리에게 불이 필요합니다. 불. 오늘 우리 예배 가운데 불이 없다면, 오늘 예배하는 저와 여러분 가운데 불이 없다면, 그것은 오늘 이 모임은 인간적인 모임, 그 이상도 이하도 되지 않을 것입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본문에서 언급하신 불과 오늘 제가 설교하려고 하는 이 주제의 불은 약간의 차이가 있습니다. 그걸 이해하시고 들으셔야 됩니다. 무슨 말이냐? 자, 49절을 다시 봅시다. 다시 시작. 내가 불을 땅에 던지러 왔노니 이 불이 이미 붙었으며 내가 무엇을 원하리요? 주님의 간절한 소원이 있어요. 이것만 된다면 내가 뭘 더 원하겠냐? 우리에게 불이 임하는 거예요. 이걸 위해서 예수님이 오셨다. 내가 너희에게 불을 던지러 왔다. 너희 냉랭한 심장에 불을 던지러 왔다. 종교와 허식적인 예식에 머물러 있는 너희들에게 불을 던지러 왔다. 깨어나라! 일어나야 한다. 주님이 말씀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불은, 오늘 본문에서 언급하신 불은 53절까지 쭉 읽어보면 오늘 제가 설교하려고 하는 성령의 불과는 약간의 차이가 있다는 걸 알게 돼요. 예수님이 오늘 말씀하신, 언급하신 불은 화근이라 할 수 있어요. 화근, 불의 시작. 이걸 던짐으로 잘 지내던 형제가 내가 불을 던짐으로 불화가 일어난다. 그 말이잖아요. 부모와 자식이 평화롭게 잘 지냈는데, 우애 있게 잘 그럭저럭 잘 살았는데 예수님이 던진 불로 인하여 불화가 일어난다. 다투어지게 된다. 다른 본문에서는 예수님이 이 본문을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내가 화평을 주러 온 줄로 착각하지 말아라. 나는 검을 던지러 왔노라. 두 사람이 잘 지냈어요. 주님이 칼을 하나 던져줬어요. 한 사람이 칼을 취하게 되면 평화는 깨지는 거예요. 한 사람이 칼을 들고 있으니 어찌 살겠어요? 두 사람이 예수를 안 믿을 때는 위장된 평안 가운데 걱정이 없어 보여요. 같이 그냥 잘 지내는 거예요. 한 사람이 예수님을 믿고 불을 받으면 그때부터 위장된 지금까지 누렸던 평화가 깨지기 시작합니다. 대화가 안 돼요. 한 사람은 하늘을 바라보고 한 사람은 땅을 바라보고 살아요. 같이 땅을 바라보든지 같이 하늘을 바라봐야 평화가 일어나는 것인데 서로 다른 곳을 바라보니 평화가 깨지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기독교를 평화라고 생각해요. 틀렸습니다. 기독교 신앙은 결코 평화롭지 않습니다. 복음이 들어가는 곳마다 시끄러운 일이 벌어집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믿었는데 우리 집에 아무런 일이 일어나지 않으면 여러분의 믿음은 가짜입니다. 가짜. 둘 중에 하나가 반드시 일어나야 되는데 진짜 평화가 일어나든지 아니면 시끄러운 일이 벌어져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이 말씀을 들으면 반드시 둘 중에 하나가 일어나야 돼요. 회개를 하든지 화가 나든지. 아무런 일이 일어나지 않으면 그 말씀은 생명이 없는 것입니다. 생명이 없는 것입니다. 불이 없는 예배, 불이 없는 찬양, 불이 없는 기도, 불이 없는 전도, 불이 없는 교제, 불이 없는 주님의 일, 아무런 의미가 없어요. 주님 앞에는 아무런 의미가 없어요. 하나님을 알되 불이 없었던 사람들이 성경에는 종종 등장해요. 밤중에 예수님을 찾아왔던 니고데모가 그런 사람이에요. 여러분, 누차 이야기하지만 니고데모와 같은 바리새인들이 오늘 우리 교회에 와서 예배하는 우리를 본다면 우리는 완전히 가짜입니다. 우리 나름대로 열심히 하나님을 섬기는 것 같잖아요. 그들이 믿었던 하나님을 믿는 자세와 우리는 비교할 수가 없을 정도로 우리는 사실은 따라갈 수가 없어요. 종교적 열심으로 따지면. 그랬던 니고데모도 불이 없었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말씀해요.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갈 수 없다. 안 된다. 고넬료는 이방인 로마 사람으로 백부장이었습니다. 이 신비한 인물이 어떻게 예수님을 믿게 됐는지는 생략되어 있는데 사도행전 10장에 보면 고넬료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자기만 경외하는 게 아니에요. 온 집으로 더불어 하나님을 경외했다. 쉬운 일 아니에요. 내가 목사인데 집에서 가정재단 쌓기가 어렵습니다. 자식이 안 들어와. 12시가 다 돼서 들어와. 큰맘 먹어야 몇 날 며칠부터 벼려야 가정예배 한번 드릴 수 있어요. 그것도 이 철없는 놈이 빨리 끝내, 빨리 끝내. 근데 고넬료는 온 집안으로 더불어 예배했다. 쉬운 일 아니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고넬료에는 불이 없었어요. 어떻게 알 수 있느냐? 베드로가 그 집에 신방하여 말씀을 전할 때 하늘에서 성령이 임하셨어요. 그전에는 없었다 그런 뜻이죠. 심지어 예수님의 제자들조차도 오순절날 마가다락방에서 불을 받기 전에 그들은 불이 없었어요. 그러면 그들은 어떻게 하나님을 섬겼지요? 열심히 전도하고 기적도 행하고 예수님의 그 주옥과 같은 말씀을 들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기들 안에 불이 없었어요. 냉정하게 보자는 거예요. 냉정하게. 불, 성령 충만, 기름 부으심, 뭐 영혼은 중요하지 않아요. 중요한 건 지금 우리의 상태라는 거예요. 살았다고 하는 이름만 가졌지 실상은 죽은 자와 같은 우리들. 믿는다고 하지만 실제가 없는 우리들. 모였지만 아무런 일도 일어나고 있지 않는 이 땅의 수많은 예배자들. 예배를 드리는 자가 아니고 예배를 보고 있는 자들. 그들에게 불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지난 주간에 어떤 제가 기도 예배하는 모임에 제가 갔습니다. 그러나 그곳에 하나님의 영광은 없었어요. 유명한 목사님이 설교를 하고 있었고 기도를 인도하고 있었고 화려한 중창단이 찬양을 했어요. 그러나 그 예배 가운데 어디에도 미련한 내 영감으로도 하나님의 위엄과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임재는 보이지 않았어요. 오직 인간들의 주장과 인간들의 재주와 인간의 노력만 보이는 것뿐이었어요. 마음이 얼마나 쓸쓸했는지 몰라요. 오늘 설교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부득불 이 말을 하는 것이니 용납하고 들어주셔야 되는데
우리 교회가 부흥하고 있다고 이야기를 해요. 사람들이. 앞으로도 부흥할 거라고 이야기해요. 묻겠습니다. 진정 우리는 부흥하고 있나요? 여러분은 예전보다 하나님을 더 사랑하게 됐습니까? 여러분은 예전보다 더 거룩해졌습니까? 저희 교회에 오셔서 여러분은 은밀한 제약들을 버렸습니까? 악한 습관들을 내려놨습니까? 가기만 하면 시끄럽고 싸우던 사람이 이제는 남을 배려할 줄 아는 사람으로 변했나요? 그것이 부흥이라는 거예요. 누차 말하지만 부흥은 하나님이 오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오시는 것. 오늘 우리 가운데 불이 없다면 우린 예배 아니에요. 제가 부정적이어서 그런가요? 아니라는 거죠. 다시 이 말을 여러분에게 할 수밖에 없어요. 아르헨티나에서 목회했던 오르티지 목사님이 90% 이상이 카톨릭 국가인 아르헨티나에서 개신교 교회가 부흥을 하니까 소문이 나서 사람들이 취재를 오고 목사님들이 와서 배우려고 왔습니다. 어느 날 와서 물었다고 그래요. 목사님, 교회가 이렇게 부흥이 돼서 좋으시지요? 그 말을 들은 오르티지 목사님은 대답 대신에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우리 교회 옆 동산에 공동묘지가 있어. 그 공동묘지에 일주일에 두세 명의 주검이 들어옵니다. 십자가가 세워져요. 카톨릭 국가니까. 그 공동묘지에 숫자가 늘었다고 그 묘지가 부흥됐다고 할 수 있습니까? 이렇게 대답을 대신했어요. 살이 찌는 건 건강이 아니에요. 한때 우리는 무지해서 살찌면 건강하고 후덕하고 사람이 좋다는 평가를 내릴 때가 있었어요. 그래서 사익감을 맞이할 때 이왕이면 후덕하고 배가 나온 사람, 빼빼 마른 사람은 점수가 없어. 그래서 없는 배를 내밀고 가서 선 보고 그런 사람도 있었어요. 마른 사람은 성질이 까칠해서 싫다. 내 딸님이 고생시키니까 안 된다. 요새는 그 생각이 완전히 바뀌었어요. 그런 사람은 퇴짜맞아. 게으른 사람이다. 지 몸 관리도 하나 못하는 사람이 무슨 내 딸을 관리할 수 있는가. 살찌는 건 꼭 건강한 거 아니에요. 어떤 사람은 몸이 늘어나는 게 건강한 것일 수도 있지만 대부분의 경우 살찌는 건 건강의 적신호라. 영적으로도 마찬가지. 숫자가 늘어나는 이 함정 속에 담겨 있는 영적인 심각성. 진짜 우리에게 불이 있는가? 진짜 우리는 예수의 사람인가? 어떤 사람이 진짜 거듭났다, 거듭나지 못했다는 말은 함부로 할 수 없는 말이에요. 보이지 않아요. 명동 거리를 가보십시오. 뒤통수를 보면 저 사람이 거듭난 사람인지 진짜 예수의 사람인지 절대 알 수 없어요. 니고데모가 예수님을 찾아왔을 때 성령으로 난 사람은 이와 같은데 바람이 임의로 불매 어디서 왔다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한다. 그러나 소리는 난다. 바람은 보이지 않으나 소리가 있다는 성령으로 난 사람도 이와 같으니라. 몰라요. 근데 이야기해보면 알아. 며칠을 지내보면 알아. 같이 주님의 일을 해보면 안다. 말을 우리가 안 하는 것 뿐이지. 지난번에 제가 섬에 갔었더니 섬에 있는 모든 나무와 풀이 한쪽으로 이렇게 쓰러져 있는 거예요. 다 이렇게 돼 있어요. 하나도 예외 없이 큰 나무, 작은 나무, 풀까지 갈 때까지 전부 한쪽으로 이렇게 삐딱하니 서 있는 거예요.
저는 그걸 보고 알았어요. 이 섬은 바람이 이렇게 부는구나. 바람의 방향에 따라 전부 누워 있는 거예요. 맞아요. 구원받은 그 심장의 불을 간직한 사람은 지내보면 안다. 지내보면 안다. 누차 말하지만 항상 역사 이래로 진짜는 가짜보다 작았다. 그리고 진짜는 가짜의 핍박을 받았다. 그러므로 겉에 드러난 성과물로 그 사람이 참 예수의 사람이라고 말해서는 안 돼요. 교회에 와서 이 사람이 부자가 됐어요. 교회에 와서 이 사람이 병이 났어요. 교회에 와서 이 사람의 자식이 잘 됐어요. 그렇다고 이 사람이 진짜 비기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하는 건 얼마나 위험한 일이냐는 거예요. 얼마나 위험한 일이냐. 그렇지 않을 수도 있다. 이 불을 경험했나요? 여러분에게 이 불이 있습니까? 그렇지 않으면 불을 만나지 않은 사람은 변할 수 없어요. 불을 경험하지 않는 신자는 항상 그 자리에서 머물다가 믿음으로만 가나안 땅을 봤지 들어가지 못하고 죽어버린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불을 경험하지 못한 사람은 그 속에 진정한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 없습니다. 나무를 보면 겉에 드러난 부분이 있고 감추어진 부분이 있어요. 겉에 드러난 나무, 가지, 열매 사실 그건 별로 가치가 없어요. 진짜 숨겨진 게 있는데 그 나무 밑 바닥에 숨겨져 있는 금과 은과 보석들 그 하나만 발견하면 수천 수만 그루의 나무를 살 수도 있어요. 신앙도 마찬가지. 겉으로 드러난 우리의 부분들이 있어요. 예배를 많이 참석하고 열심히 뭔가를 봉사하고 그거 중요해요. 믿음이 없으면 불가능하니까. 그러나 진짜 감추어져 있는 보이지 않는 영혼의 불, 그 불이 있느냐? 있느냐? 없는 사람이 많다고 저는 생각해요. 여러분은 이 말씀을 가슴 아프게 들어야 돼요. 저는 이 설교를 주제를 정하고 한 주 동안 준비하면서 많이 망설였어요. 금요일 날 전해야 되는가? 왜냐, 주일날에는 소위 말하는 초신자들이 오시니까. 그러나 하나님은 그걸 원치 않았어요. 그들에게 불이 필요하다. 그들에게 불이 필요하다. 언제까지 기다려야 합니까? 주님이 언제까지 기다리시야? 오늘 주님의 답답함을 보십시오. 내가 불을 땅에 던지러 왔다. 이 불이 너희에게 붙었다면 내가 무엇을 더 원하겠냐? 이 아버지의 답답한 심정을 아십니까? 어떤 예전에 제가 교회에 있을 때 사역의 팀장을 맡고 있는 깐깐한 분이 계셨어요. 이분은 아주 거준 분입니다. 정확한 분이에요. 그분이 하는 말은 다 맞아요. 다 교회를 위한 것이고 교회 돈을 절약하기 위한 것이고 다 두루두루에게 좋기 위해서 옳은 소리만 하시는 분이에요. 그러나 그분을 만날 때마다 뭔가가 느껴지지 않는 거예요. 느껴지질 않아. 주님이 안 느껴져. 다 맞는 말만 하는데 한마디로 종교적인 분이라. 부인은 알았어요. 그래서 이분을 위해서 계속 기도했습니다. 어느 날 이분이 서울로 직장을 가는데 지하철역을 내려가다가 그 순간에 불이 임했어요. 아침 출근길 그 사람 많은데 그 꼿꼿한 사람이 그 자존심 강한 사람이 그 자리에 털푸덕 주저앉아가지고 엉엉 울기 시작했어요. 그 눈물은 그쳐지질 않았어요. 출근길 내내 계속됐고 그날 이후로 이분은 변했어요. 나는 무엇이 변했는지는 자세히 몰라. 같이 사는 사람이 아니니까.
한 가지 내가 눈에 띄게 그분이 변한 게 하나 있었는데 예배 때마다 울어. 그 눈물은 수년간 계속됐어요. 그분은 예배 때마다 울었어요. 누가 설교하든지 울었어요. 어떤 예배든지 울었어요. 그리고 그분은 자녀 셋을 다 선교사로 하나님께 드렸어요. 그 눈물은 지금도 계속될 거예요. 이것은 이분의 개인적인 경험이에요. 그러니까 일반화할 수는 없지만 불은 그와 같은 것이에요. 불. 제가 설명하고 있잖아요. 설명해도 여러분에게 받지 못할 수 있어요. 자, 그럼 우리에게 큰 숙제가 남았는데 어떻게 불을 받을 것인가? 대가를 지불해야 됩니다. 대가. 여러분, 노력 없이 얻으려는 것은 믿음이 아니고 게으른 것입니다. 게으른 것. 첫째로, 우리가 치러야 할 대가는 불을 얻기 위해서 치러야 할 대가가 있다면 깊고도 강력한 기도 생활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불을 구하면 주님은 주십니다. 주려는 자의 열망이 큽니까? 받으려고 하는 자의 열망이 큽니까? 주려는 자가 훨씬 커요. 여러분이요, 자식을 향해서 주려는 아비의 마음이 크겠어요? 받으려고 하는 자식의 열망이 크겠어요? 두 말할 필요도 없잖아요. 오늘 주님의 음성을 들어보세요. 내가 불을 땅에 던지러 왔다. 이 불이 이미 붙었다면 내가 무엇을 더 원하겠냐? 이 불을 주고 싶은 주님의 마음이 이렇게 크다는 거예요. 악한 자도 자식에게는 좋은 걸 주려고 한다.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천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은사로 선물로 그저 주지 않겠냐? 구하면 받는 것이 불이다. 왜 구하지 않느냐? 이 불을 왜 구하지 않느냐? 주님이 오늘 말씀하는 거예요. 기독교는 기도교라고 그래요. 기도 없이 기독교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기도가 사라진 교회는 감히 교회가 아니라고 할 수 있어요. 화려한 성전과 학식과 세상에 많은 것을 가진 유능한 사람들이 교회 안에 모여서 세련된 설교를 듣는다 할지라도 수많은 사람들을 감동시키는 설교가 매일 울려 퍼진다 할지라도 기도가 사라진 교회라면 그것은 교회가 아닌 것이에요. 여러분의 빈약한 기도 생활을 보십시오. 그러고도 우리가 불을 원하십니까? 교회에서 진행되는 정기적인 기도 모임에 참석한다고 여러분이 기도 생활을 충실히 하고 있다고 생각하면 착각이에요. 그렇지 않아요. 그건 턱없이 부족하다. 턱없이 부족하다. 데이비드 올커슨 목사님이라는 분이 계세요. 미국의 심장부 뉴욕에서 8,000명을 목회했던 목사님. 숫자를 말하고자 하는 게 아니라 원색적인 복음과 하나님의 거침없는 계시로 어떤 인간의 수단을 무시하고 목회했건만 그 교회는 강력한 교회가 됐어요. 그분 2011년에 돌아가셨는데 이분이 어느 날 교회에서 이런 일을 만난 거예요. 남편을 여의고 아들 하나를 키우면서 힘들게 살아가는 연약한 성도가 있었어요. 목사님, 저를 위해 기도해 주십시오. 저의 하나밖에 없는 자식을 위해 목사님 꼭 기도해 주십시오. 당신의 아들이 어떤 데 기도를 요청하십니까? 제 아들이 마약 중독자입니다. 이 말을 들은 목사님이 성로님은 어떤 기도를 하고 계십니까? 그러자 저는 목사님 제 삶을 아시지 않습니까? 아침에 일 나가면 저녁에 늦게까지 고단하게 하루를 지내가므로 도무지 기도할 시간을 내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목사님의 기도가 필요합니다. 그때 월크슨 목사님은 이렇게 단호하게 이야기했어요. 나는 당신을 위해 기도하지 않을 것이요. 왜냐? 당신이 엎드려 기도하지 않는 한 나의 기도는 아무런 효과가 없기 때문이요. 저도 기도 부탁을 많이 받잖아요. 하지 말라는 뜻이 아니에요, 저한테.
그럼 내가 기도 부탁을 받으면 제 마음 안에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 야, 이분이 믿음이 있구나. 기도 부탁하는 것도 믿음이거든요. 그렇게 생각해 왔어요. 그러나 그거는 아니라는 걸 깨닫게 됐어요. 기도 부탁을 하려거든 내가 하나님께 엎드리는 시간이 반드시 먼저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그러지 않고는 어떤 역사도 일어나지 않는다. 제가 여러분에게 저의 사역을 위해 기도하십시오. 그리고 매일 중보기도팀에서 부족한 저를 위해 기도합니다. 그러나 그건 어디까지나 보조장치라는 거예요. 제가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시간이 없다면 저의 사역에 기름 부음은 없을 거라는 거죠. 여러분도 마찬가지죠. 기도 생활을 방해하는 사람들과의 일상적인 만남을 이제는 절제할 필요가 있습니다. 잡담을 줄이십시오. 오락도 줄이십시오. 오락은 철저히 나의 혼을 만족시키는 것이에요. 아무런 유익이 없어요. 낚시터에 가서 낚시를 들여내는 순간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우리에게. 무슨 의미가 있어요? 전국의 좋은 명사는 다 돌아다녀 봤지만 나에게 그것이 무슨 의미가 있어요? 무슨 의미가 있어요? 건전한 일상의 취미도 기도 생활에 방해가 된다면 과감하게 내려놓으셔야 됩니다. 두 번째로 우리는 말씀을 치열하게 먹어야 돼요. 주일날 예배당에 일주일에 한번 와서 영상에 비춰지는 본문 그것이 내가 일주일 동안 읽는 성경 모두 그렇게 빈약한 영적 상태로 어떻게 풀을 구하겠냐는 거예요. 그 메마른 심령에 어떻게 풀이 임하겠냐는 거예요. 있을 수 없는 일이다. 무엇 때문에 그게 분주하게 돌아다니는지는 모르지만은 잘못됐어요. 크게 잘못됐어요. 답은 먼 데 있지 않아요. 답은 아주 가까운 데 있습니다. 말씀과 기도. 여러분이 어떤 자세로 말씀을 먹어야 되는가? 요한일서 1장에 보면 태초에 있는 생명의 말씀에 대하여 들은 자가 있고 본 자가 있다. 듣는 것보다 보는 게 더 정확하지. 마지막 만진 자가 있다. 먹어야 된다. 먹는 건 만지는 거예요. 설명이 필요 없어요. 이해가 되지 않아도 상관없어요. 먹으면 내가 살게 되는 거죠. 먹으면 힘이 나는 거예요. 이게 말씀의 원리라는 걸 왜 모르십니까? 루마니아의 산순교자였던 18년을 옥살이를 했으니까 산순교자죠. 리차드 윈브런트 목사님. 18년 옥살이를 했는데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다가 제가 생각해 봤어요. 18년 옥살이? 내가 개척한 지 12년 됐는데 12년 동안 많고 많은 일이 있었어요. 수 없는 일이 있었어요. 그런데 거기에 6년을 더해서 옥살이를 했다. 이거는 생각만 해도 무시무시한 일이라. 러시아에서 100만 대군이 루마니아에 밀려 내려와가지고 루마니아를 공산화시키기 전에 직전에 징조가 보일 때 그리스 정교회 사제가 자기가 아는 분이 있었는데 윈블란트 목사님 아는 분이 러시아 병사가 자기한테 죄를 고백하러 왔는데 나는 러시아 말을 못하니 당신이 좀 만나주시오 연락이 온 거예요. 그래서 러시아 병사를 만났어요. 만났는데 이 병사에게 그리스도가 없었어요. 그래서 윈블란트 목사님은 이 러시아 병사를 앞에 두고 그리스도를 증거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이루신 기적들 그리고 산상보훈의 그 주옥 같은 말씀을 전했을 때 이 러시아 병사가 갑자기 자리에서 일어나더니 춤을 추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집을 빙빙빙 방을 돌면서 이 귀한 예수님을 이제야 만나다니 이 귀한 분을 내가 오늘에서야 만났네 춤을 덩실덩실 추면서 기뻐하더라는 거예요. 그때 윈블란트 목사님이 실수 아닌 실수를 했는데 그게 뭐냐? 그 예수님이
모진 고문을 당하고 채찍을 맞고 십자가에 죽으셨소. 그랬더니 이 친구가 털썩 자리에 앉아가지고 울기 시작했어요. 이제서야 그 귀한 예수님을 만났는데 또 죽어버렸다니. 어떻게 하면 좋냐고, 어떤 놈이 죽였냐고. 울면서 통곡을 하고 가슴이 찢어지도록 울고 있는데 임블란트 목사님이 속에서 깊은 회개가 터졌다는 거예요. 나는 목사인데 이렇게 말씀을 받아본 적이 없다. 이런 간절한 마음으로 이렇게 나는 말씀을 받아본 적이 없는데 이 형제는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받는구나. 깊이 회개했다는 거예요. 울고 있는 형제에게 임블란트 목사님이 다시 복음을 전했어요. 그 예수님이 당신과 나를 위해 다시 살아나셔서 그분이 부활하셨습니다. 그랬더니 이 친구가 자리에서 일어나더니 그러면 그렇지. 그분이 죽을 수 있나? 그러면 그렇지. 그러면서 만세를 부르고 또 춤을 추더라는 거야. 기도합시다. 그리고 기도했는데 이 형제가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하나님이라면 절대 나 같은 죄인은 용서할 수 없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 용서해 주셔서 감사하다고 그렇게 기도를 하더라는 거예요. 하늘에서 태풍이 쏟아지면 뭐하겠어요? 그릇을 담아버리면 물 한 방울도 들어올 수 없는 것을 착각하지 마세요. 옆에 사람이 불을 받는다고 내가 받는다고 착각하지 마셔. 부흥회 때 수많은 사람이 모여서 울고 기도한다고 해서 나도 은혜 받았다고 착각하지 마세요. 하나님과의 만남은 철저히 1대1의 문제라. 불을 받으셨느냐. 우리에게는 불이 필요해요. 오늘도 병원에 검진 받으러 갔다가 무서워서 돌아가 버린 사람이 되겠습니까? 아니면 용기 있게 나의 병을 내려놓고 수술을 받고 고침을 받겠습니까? 얼마나 더 하나님이 여러분을 기다리셔야 됩니까? 얼마나 참아줘야 됩니까? 불이 필요합니다. 언제? 지금! 누구에게? 나에게 불이 필요합니다. 우리 교회에 불이 필요해요. 이번 한 주간 간절하게 기도하셔야 됩니다. 이번 한 주간 말씀을 먹고 먹고 먹어야 됩니다. 주여 나에게 불을 내리소서. 나에게 불이 필요합니다. 이민족에 불이 필요하고 제사역에 불이 필요하고 우리 교회 학교에 불이 필요하고 이 땅의 모든 교회에 불이 필요하고 청년들의 가슴에 불이 필요하고 가난한 자에게도 불이 필요하고 부한 자에게도 불이 필요하고 우리 모두에게도 불이 필요합니다. 불을 내리소서. 불을 주소서.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오늘 우리에게 불을 내려주소서. 우리에게 불이 필요합니다. 성령의 불이 필요합니다. 불을 통과하지 않으면 결코 예수의 사람이 되지 못하거늘 불이 없이는 결코 강해지지 않거늘 불이 없이는 절대로 그리스도의 복음을 위해 순교할 수 없거늘 주여 우리에게 불을 주소서. 저에게 불을 주소서. 오늘 모인 우리 회중 중에 불을 경험했던 자가 있고 불 앞에 멈춰서 있는 자가 있고 불과 상관없는 자가 있으니 주여 이 모두가 틀렸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불을 주소서. 오늘 우리에게 불을 내려 주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